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경기에 대한 리뷰는 IFBB 프로리그에 대한 시합이 아닙니다. 바로 2013년도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입니다. 국내의 전설의 바디빌더 김준호 선수와 호주의 리프리스 선수가 같은 체급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선수의 대결을 심층 분석해볼까 합니다.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의 경우 IFBB 프로 시합과는 달리 포징에 있어서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포즈는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리프리스트의 전성기 시절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전면에서 펼쳐지는 전면 광배근의 너비가 리프리스트에 비해 김준호 선수가 더 넓게 보입니다. 중앙부의 코어와 대퇴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를 확인했을 때 리프리스트 선수의 다이어트 수준이 김준호 선수보다 약간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포즈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가슴 흉곽의 너비가 더욱더 넓은 김준호 선수에게 조금은 유리한 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체 근육의 볼륨감이 이 포즈에서만큼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 선수의 하체 근육의 두께감은 비슷해 보이나 김준호 선수는 무릎을 바깥쪽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대퇴근을 더욱더 넓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보이고 있는 광배근의 너비는 김준호 선수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과거 90년대 괴물 보디빌더들이 즐비했었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리프리스트는 이 포즈 하나만큼은 균형미를 앞세워서 전혀 기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사이즈의 2두근과 3두근을 앞세운 리프리스트의 포즈이죠. 먼저 전면부에서 펼쳐지는 전면 광배근의 너비가 더 넓은 김준호 선수의 X프레임이 더욱더 티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다이어트 수준은 리프리스트 선수가 김준호 선수보다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성기 시절에는 괴물 사이즈의 바디빌더들과도 견줄 수 있는 리프리스트의 팔 근육이 여전히 강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근육의 두께감을 확인하는 이 포즈에서 김준호 선수는 212 체급에서는 본인보다 사이즈가 큰 선수들에 비해 많이 밀렸지만 리프리스트에게는 굉장히 비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성기가 지난 리프리스트의 팔 근육이나 근육의 두께감이 과거 못지않은 것도 있지만 김준호 선수의 2013년도 버전은 확실히 현재보다는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리프리스트의 측면 하체입니다. 앞다리 대퇴 4두근과 2두근 뒷다리가 잘 갈려져 있고 둥근 역시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햄스트링이 내려앉은 깊이가 굉장히 깊게 잘 떨어져 있죠. 전면에서 보았을 때는 구분할 수 없었던 하체의 두께감이 리프리스트가 더욱더 두껍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체 쪽에서의 근육의 볼륨감에서 오히려 두 선수가 대등한 모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수 모두 삼각근과 팔 근육의 분리도가 명확하게 잘 갈라져 있는 것이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이 포즈 역시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은 물론 코어 쪽이 확실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복부 컨트롤을 못하는 선수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프리스트의 측면 하체의 분리도와 두께감이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체스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리프리스트가 삼두를 강조하자 리프리스트의 팔 근육만 봤을 때는 오픈 바디빌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두꺼운 매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포징을 취하는 부분에서 김준호 선수가 둥근 쪽에 힘을 놓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리프리스트의 경우 전성기 시절에도 등 근육이 그의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후면 하체 쪽에서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이 굉장히 좋은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을 펼치는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김준호 선수는 광배 하부 쪽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과거 전성기 때보다 근육의 볼륨감이 많이 줄어든 리프리스트지만 오히려 후면 포즈에서는 과거보다 더욱더 나아진 다이어트 수준으로 인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체 등 근육의 모양은 리프리스트가 김준호 선수보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체 쪽에서 더욱더 나은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프리스트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배 하부 쪽에 주름이 잡힌 모습이죠. 광배 하부 쪽에 근육을 채워넣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김준호 선수의 승모근과 어깨 근육, 가슴 근육 사이의 세퍼레이션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리프리스트 역시 과거 전성기 시절의 둥근 근육 모양을 장착하진 않지만 여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IFBB 시합이 아니라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의 김준호 선수와 리프리스트 선수의 대결을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트레인 포 히링의 트포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